김태전입니다. 올해 이제 부천 도예가 협회가 12회를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전시를 하게 됨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또 여기 초대에 또 흔쾌히 응해주신 우리 교수님들, 작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예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덥고 힘들고 또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정기전을 여러 해 하다 보면 조금 진부해지고 또 의미를 못 찾고 그러곤 하지요. 근데 또 더불어 힘이 되고자 같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오신 그 외부 손님들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 미술협회 지부장으로 계신 오영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대학에 계시는 김문덕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느 장소에든 미술인이 있는 곳이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광천 선생님이 계신 미역 외부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철님이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의 사무처장으로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인자 선생님, 저희 부천 미역에 그 여성 그 작가들의 아주 그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항상 멋있으신 분입니다. 정인자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서양학 한국과 국가의 김기권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사실 저희한테는 어려우신 분이세요. 도액이 한창 이제 좀 대선배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그러시지요. 우리 그 상명대학교에 계시는 서한달 교수님. 성신대학에 계시는 우리 김병옥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열 선생님,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니들하고 똑같이 전시회 맨날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큰 어른이시고 해서 저희하고 같은 또 어떤 선에서 전시하시기는 조금 저희들이 애란되고 죄송스럽지요. 그래서 이제 그 도문으로 이렇게 해서 모시고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정현 선생님. 네. 그리고 회원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숙 선생님. 각자 말대로 조지라 한명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좀 축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고인혜 선생님. 고마우신 어른분들 많은데 저는 제가 또 계속 수고스러운데 해요? 다른 분들도 시키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12회 뭐 부천 도예가 예전 축하드리고요. 뭐 무더운 여름날 불하고 이렇게 싸우신이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뭐 저도 뭐 예술하는 사람인데 오늘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예술과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루이스 만부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술이라는 게 기술과 예술성을 잘 조합되어야 완벽해지지 않나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분이 그리스 뭐 신화 중에 두 신을 빗대서 그걸 표현했더라고요. 예술성을 상징하는 오르페우스, 동무용 연주 잘했다는 신이죠. 그다음에 기술성을 상징하는 뭐 프로메타우스, 인간에게 불을 줬죠. 그래서 도예라는 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연이라는 의미의 어떤 흙과 기술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불과 그 두 가지를 자유롭게 좌지우지하는 뭐 인간의 역량이 이 세 개의 요소가 잘 합쳐지고 뭐 그런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어떤 그런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마프도가 얘기한 그 예술과 기술에 대한 어떤 건 잘 표현될 수 있는 게 도예의 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작품을 보니까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도 뭐 제가 보기에는 우수한 것 같고요. 좋은 작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부천 시민들이 많이 관람해 주셔서 좋은
것들을 서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도예감의 전시회를 축하합니다. 전국에 있는 도시 중에서 부천시가 예술문화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선도적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천도예감회가 또 원래 주도적인 문화 활동을 열심히 해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정현 선생님 전시회에 와서 또 낯익은 얼굴들도 뭐 계시고 합니다. 특별히 뭐 초대 작품을 내라고 또 김태정 회장이 또 전화로다가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셔서 이제 뭐 나이도 들고 했는데 뭐 저 작품을 해야 되나 하고 조금 망설였지만 또 우정 전화도 해주시고 해서 뭐 제가 거둘 수 있는 게 작품 출품하는 거라면은 또 참여하는 게 도움이겠다 해서 또 이렇게 오늘 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교수님 저만 쳐다보고 계시나요?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우리 미역에 그 내부 장모님으로 계신 정희대 선생님께 네, 저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 그 갤러리의 그 장소하고 이 작품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내놓은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니까 다 개성이 다르고 정말 보기에 아름답고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특별히 우리 도예가 옆에 이 말은 해주고 싶다 하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됐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간단한 오프닝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드시면서 감상하시고요. 식사는 현대백화점의 시계탑에 보면 넓고 고싼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인원이 짧습니다. 이야기 인원이 짧습니다. 음료수 구매하시고요. 동상 피아노 문화특별시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천시 브랜드 문화상품 공모전에서 입상하게 이상장을 드립니다. 2013년 8월 1일 부천시장 김만수 대독 상금이 100만원 받으셨습니다. 지부장님이 심심하신가 봐요. 지금 심하신 거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미협에서 축하드리고 계시고